아, 날씨 죽이네. 최고의 날씨다. 아, 시원하다. 아, 원래 매니저도 오토바이를 좋아했어요? 원래 매니아. 잘 만났다. 취미가 맞는 매니저 만나면 최고지. 어, 야, 너무 좋다 이거. 취미가 같으니까. 자동차 액션 영화를 준비해가지고 서킷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아, 정말? 바이크를 타고 오셨어요? 어, 일단 형이랑 저랑 바이크 타는 걸 좋아하고 형이 가끔 서울 근교 스케줄이 나오면은 바이크를 타고 가자고 종종 말씀을 하셔가지고 라이딩도 할 겸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달아놨네. 카메라 잘 찾으시네. 얼굴 대라고. 치수 앞으로. 이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매니저 귀엽다. 와. 치수야. 네, 형님. 카메라 앵글에 담길 수 있게 천천히 가. 네가 그냥 앞서가면 카메라가 못 담잖아. 그치? 네. 너랑 나랑 같이 담겨야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봉고가 우리 잘 따라올 수 있게 너가 해줘야 돼. 네네. 이게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달리는 걸 담는 게 목적이니까 네. 잘 찍힐 수 있게 생각하면서 달려야 돼. 지수야, 더 붙어. 네. 더. 지수야, 따라와. 지수야, 어디야? 지수야, 잘 붙어서 따라와야 돼. 지수야, 지수야, 지수야. 네. 국도 탈 때까지 쭉 달린다, 그냥. 네. 아, 헬리 뛰었나 보다. 아. 오! 우와, 좋다. 우와. 이야, 좋아. 멋있다.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여기 포천이 여기 있어? 네, 있었겠죠. 고생했어, 지수야.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트랙 교육 담당하게 된 정의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트랙 주행하기 앞서서 네. 기본적인 서약서 작성을 해야 돼요. 서약이요? 네. 아, 왜냐면 안전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랑 같이 이동하셔서 네. 서약서를 작성하고 그럼 도장 같은 것도 챙겨 와야 아, 도장은 없어도 됩니다. 아, 도장. 네. 서약서라고 하니까 도장. 인감이라도 챙겨야 되는 트랙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저 드리프트. 아, 드리프트. 와, 드리프트. 배워봤고요. 아. 트랙을 그냥 달리는 거는 처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본적인 안전 관련된 사항들이고요. 아, 서약서를 다 쓰는구나. 이게 소속은 뭐라고 쓸까요? 어, 소속은. 전지적 참견 시점. 아,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참시. 전참시 소속이에요. 저희가 사고 나도 역에서. 하시는 거? 가서 확실하게 합의 보고. 아, 그때 전리를 전참시 저도 해줄 수 있으니까. 반제. 얘는 뭐예요? 이것도 여기서 타는 거예요? 뭐요? 재밌겠다. 앉아봐도 돼요? 오, 재밌다. 귀엽다. 귀엽다. 빠르다, 빨라. 은근히 빨라요. 형 어린애 같아요. 오, 재밌겠다. 우와, 진짜 재밌다, 이거. 아니, 아이들이 좋아하겠는데? 진짜 타볼래? 조심조심. 아, 귀여워. 귀엽다. 오! 오, 지수 딱이지. 오, 어린 나이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가 떨어졌는데? 뭘 떨궈? 뭘 떨궈, 근데? 뭐지? 아, 너무 귀여우시다, 저거. 어, 재밌습니다. 어? 떨어진 게 제 휴대폰이었나 봐요. 뭐? 어? 갔다 다시 가. 아이고. 띠로리. 지수야. 네. 저기 형 핸드폰 떨고 온 거 아니야? 이게 네 핸드폰이잖아. 이게 네 핸드폰이잖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수야. 아, 점차 지키죠. 어떡해.
지수야. 형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던 대로 해야 돼. 하던 대로 하지. 맞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핸드폰 누사해? 케이스가 녹았습니다. 어? 케이스가 녹았어요. 케이스가 녹았어요. 아, 녹았어. 다행히 케이스만 녹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케이스야 바꾸면 되지. 아, 이게 끌린 것 같아요. 녹은 게 아니고. 거의 지금 깎여져 나가는. 뭐가 끌리더라고요. 다행이네, 그지? 예. 큰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그렇죠, 뭐 지수만 안전하면 저는 뭐. 오, 소스윗. 수동 운전 할 줄 아시죠? 네. 네. 근데 막 할 줄은 아는데요. 네. 안 한 지 네. 너무 오래돼서요. 아마 하실 줄 아시면 금방 감은 잡으실 수 있어요. 계속 핸드폰 보고 계시네요. 그러네. 근데 이렇게 케이스 갈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보면 네. 케이스가 약간 뒤끝. 살이 장난이다. 아니 장렬. 아니 아니야. 진짜 괜찮아. 이쪽으로 가시죠. 자, 여기 보이는 이 차량이 와. 오늘 두 분이 타시게 될 차량이고요. 네네.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화 촬영 때문에 연습하시는 건 거죠? 아, 확실히 차가 좋네요, 오토바이보다. 에어컨이 나와서 되게 시원하네요. 본격적으로 트랙으로 가서 네.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랙 가는 거예요? 네. 꽉 잡고. 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우와! 제가 얼마나 부드럽게 운전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아,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부드럽지는 않은데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면 한 바퀴가 완성이 됩니다. 아, 차멀미 안 났어요? 이게 한 바퀴 멀미는 안 났는데. 무섭지.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거의 지금 뭐. 아, 이거 어떡해. 선생님, 거짓말을 하셨네요. 안 부드러웠던 게 더 많은데. 너무 부드러워서. 지금 스쿠터 타고 가야 되는데. 다리 풀이. 가벼운데 또 얼마나 날려다녔을까. 와. 자,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주행하면 네.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저희가 조그만 코스를 만들어 두었고요. 네. 여기서 직접 운전하셔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코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선을 좀 잘 확인해 주세요. 출발부터 와. 우와. 꽃가사 통과한 거 봤어요?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검은색 콘 사이로 들어와서 2단까지 한번 변속을 해볼게요. 50km의 속도를 유지해서 멈추는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물론 저희가 이렇게 빨리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 정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첫 주행이잖아요. 차도 네. 처음이고 하니까 동선을 확인하는 시간만 가질게요. 변속기 익숙하게 하고. 네. 일단 넣고. 머리가 긴장된다. 천천히 한번 떼보시겠어요? 오, 좋아요. 오, 출발. 띡 소리 났네요. 자, 스티어링 휠은 9시와 3시 방향 항상 유지. 오, 형 좋아요. 빨라요. 그래도 안 쓰러뜨렸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바닥을 가까이 줘야 돼. 신속하게 통과하고 자 박스를 넘기 전에 브레이크. 와, 잘하셨어요. 잘했네요. 이 정도 하면 전참시 퀴즈 너무 힘들다 될 것 같아요. 지금. 더 해보시겠어요? 아니야. 괜찮으시죠? 지수 해볼래? 네. 아니야.
전천지 스킬 좀 토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운전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스킬을 조금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런 걸 분노해질 조건인데? 제이슨 스타덤인데? 차가 멈추면 후진기를 넣고요. 후진으로 가다가. 어머 어머 어머. 아니요. 아니, 뻔해봤습니다. 자주 하진 않아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긴장됐죠? 네, 처음 해보는 거라 이 제이터는. 가보겠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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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턴! 오! 턴! 오! 지금 변속이 돼서 그렇거든요. 1단이 변속이 돼야 돼요. 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야, 눈빛 약간 알겠어. 변했다. 지금 규영 씨 눈빛 약간 변했어. 그리고 네. 아, 이게 침착하면 될 것 같아. 침착해야 돼요, 맞아요.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다시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자. 거북대만 안 돼요. 될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될 것 같아. 돌리는 거 같아. 완벽했다. 완벽했어요. 되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됐습니다. 저를 이렇게 딱 세워주시고요. 김에 라스트 한 번? 공 김에 라스트 한 번? 공 김에 라스트 한 번? 아니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